정대시켜 주시고 가정의 화평. 다음과 같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사명 1. 시절인과 성인을 전도하고 사명 2. 성경적 리더십을 대하여 성경적 비즈니스를 이루어준다. 사명 3. 일과 연결해서 성경적 공부를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영향을 준다. 동남아시아도 이분들이 큰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할 일을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동남아시아도 많이 가리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래. 그 땅도 뭐 한 22만 헥타르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길도 없고 저는 더 이상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큰 수익을 갖고 우리 사회에 생활한다는 그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집단적인 농사만큼 분업이 잘할 수 있는 게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씩